전기차에서 세단형 시대가 지고 더 크고 넓은 SUV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전기차 대전이 펼쳐질 서울 모빌리티 쇼에 광민경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공개한 대형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차 EV9입니다. 각진 디자인과 함께 큼직한 외형과 내부 공간을 앞세웠습니다. 여기는 한 SUV 전기차 내부인데요. 3열을 확보해 앞뒤 공간이 이렇게 넓습니다.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돼 한 번 충전으로 5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자율주행 기능도 갖췄습니다. 최초로 국내에 출시하는 대형 SUV EV입니다. 시장에는 경쟁자가 없는 상태고요.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고요. 이제까지는 세단형 전기차가 많았다면 올해는 다양한 성능과 크기의 SUV 전기차가 경쟁을 펼칩니다. 올여름 국내에 출시되는 벤츠의 전기차 SUV인 더 뉴 EQE SUV는 고급스러운 외관과 넉넉한 내부 공간을 내세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공개한 디올 뉴코나 일렉트릭도 기존 모델 대비 약 30% 이상 커진 화물 공간과 실용성이 강점입니다. 최근 쌍용 자동차에서 사명을 바꾼 KG 모빌리티도 중형 SUV 전기차 토레스 EVX를 처음 선보였습니다. 보조금을 포함하면 3천만 원대에 구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이상의 주행 성능, 그리고 파격적인 가성비를 통해서 스스로 충전구를 찾아 충전하는 전기차 자동 충전 로봇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충전을 시작합니다. 충전을 완료하였습니다. 12개국 총 163개사가 참여한 이번 서울 모빌리티 쇼는 내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됩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